야, 한과장. 이쁘다. 아, 감사해요. 필통. 아, 이쁘죠? 어. 업사이클링 필통이라길래 이번에 하나 장만했어. 이게 업사이클로 만들었다고? 응. 와, 이렇게 이쁜 거 못 봤는데. 어? 이거 저도 사고 싶었던 필통인데. 과장님, 프라이트 가방도 있으시고 업사이클링에 관심 엄청 많으신가 봐요. 아, 우리가 하는 일도 그렇고. 아니, 내가 해외 출장 갔을 때 다들 많이 쓰더라고. 그래서 필통 필요한 김에 업사이클링 제품으로다가 다 하나 사봤지. 역시 한 과장님. 그래서 이런 거 어디서 사냐? 네? 어디서 샀어 이거? 커피 먹고 싶어. 커피? 네. 와, 아메리카노? 수진이 돌체라떼. 돌체라떼? 응. 뭐야? 감사합니다. 돌체라떼 화장실 뿜뿜 업사이클링. 어우, 또 좋은 냄새. 선배, 업사이클링 제품이 그렇게 유명해요? 너 몰라? 요즘 엄청 핫하잖아. 나도 하나 있어. 이거 우리 젤리가, 우리 강아지가 입었던 옷으로 만든 팔찌인데 젤리 보고 싶을 때마다 보려고 팔찌로 만든 거야. 선배 강아지가 먼저 강아지별로 떠났구나. 의미 있고 좋네요. 그치. 너도 너무 낡아서 못 쓰는 거나 의미 있는 거 있으면 한번 만들어봐. 어, 지금 나가는 거야? 네, 2시까지 간다고 연락드렸습니다. 아, 저기 그 재활용 연구소 먼저 가는 거지? 네. 어, 과장님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? 어? 아, 내가 여기서 업사이클링 핑계로다가 하나 더 사면 그것도 자원 낭비지? 완전 낭비지. 어. 은수 씨, 그 처음 가보는 거지? 네. 김대리 하는 거 보고 잘 배워와. 다음에 혼자 가게 될 수 있으니까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들렀다가 바로 퇴근하겠습니다. 그래, 잘 내일 뵐게요. 아, 그래. 뭐야? 너 좀 마실래? 내가 살게. 선배 오늘도 바닐라 라떼 드실 거죠? 나 쓴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. 그럼 저도 오늘 바닐라 라떼 먹을래요. 너 왜 나 따라하냐? 따라하는 거 아니고 저도 원래 바닐라 라떼 좋아하거든요. 아니 선배, 이거 보다 보니까 느낀 건데 이거 선배 닮은 거 같아요. 야, 너 지금 그거 무슨 뜻이야? 너 나 곰 닮았다 하는 거지? 야, 너 대답 잘해라 진짜. 아니요, 아니요 선배. 곰 말고요. 곰돌이, 곰돌이. 아, 그게 그 뜻이지. 알았어요. 아, 미안해요 선배.
더 늦기 전에 얼른 코끼리 공장으로 가요. 선배, 아까 회사에서 팔찌 하고 있지 않았어요? 어, 그러네. 카페 갔을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? 아닌가? 제가 빨리 카페라도 갔다 올까요? 아니, 아니요. 괜찮아. 그 선배한테 소중한 거잖아요. 젤리 옷으로 만든 거라면서요. 그렇긴 한데 진짜 괜찮아. 일단 일부터 하자. 진짜 괜찮은 거 맞나? 와, 이거 진짜 예쁘다. 폐금으로 만든 거래. 오, 예쁜데. 선배 하나 사시게요? 나갈 때 고민해봐야지. 어? 이것도 예쁘다. 선배, 저 텀블러 하나 살까봐요. 너 텀블러 없어? 있죠? 아까 커피도 텀블러에 받았는데.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그러셨잖아. 있는데 또 사면 그것도 자원 낭비라고. 아쉽다. 아쉽다. 예뻤는데. 고생했어. 자료는 내일 출근해서 정리하자. 사택으로 바로 갈 거지? 저 들릴 데가 있어서요. 선배 먼저 들어가세요. 그래, 그럼 내일 보자. 선배, 전데요. 잠깐 나올 수 있어요? 뭐 급한 일은 아니고 잠깐이면 돼요. 네. 선배. 무슨 일이야? 이거 찾았는데 이미 망가졌더라고요. 못 찾을 줄 알았는데. 진짜 고마워. 아, 그리고 선배, 이거. 이건 뭐야? 그거 아까 선배가 예쁘다 했잖아요. 그건 그런데 네가 이걸 왜 줘? 그거 젤리 강아지별로 떠나기 전에 입던 옷으로 만든 추억 가득한 팔찌인데 망가졌으니까 선배가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서요. 뭐? 강아지별?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. 진짜 슬프고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. 뭔 소리야? 너 설마 내가 젤리가 입었던 옷이라 해서 그렇게 생각한 거야? 네, 아니에요. 젤리 어릴 때 입던 옷이야. 본가에 있어서 자주 못 보니까 보고 싶다고 했던 건데. 너 진짜 애가. 아, 저 또 혼자 오바했네요. 아니야, 그래도 덕분에 팔찌 찾았잖아. 참, 나도 이거 너 주려고 아까 샀는데 좀 애매하게 됐네. 똑같네요. 아침에 보니까 업사이클링에 대해 크게 관심 없는 것 같아서 선물해주려고 샀던 건데 이렇게 됐네. 와, 선배 너무 고마워요. 저 이거 맨날 끼고 다닐게요. 야, 난 그럼 언제 껴? 너 화목만 하고 와.
내가 월수금 낄게. 불공평해요. 그럼 저 일주일에 두 번밖에 못 끼잖아요. 원래 선배가 하루 더 끼는 거야. 아, 그냥 낄래요. 누가 신경 쓴다고. 야, 회사에선 붙어만 있어도 소문나는 거 몰라? 아, 몰라요, 몰라요. 야, 너 한 번만 껴라, 진짜? 그럼 선배 안 끼면 되죠. 김대리, 이거 내 거. 한가정 거 이뻐 보이길래 나도 샀지. 이름을 일파. 용민. 일파. 오, 막내. 팔찌 뭐야? 아, 이걸요? 이쁘네. 이거 어디서 샀어?